수세. 여기서 뭐 해요? 죄송해요. 여원장 임일 처음부터 말씀 못 드렸던 거. 은탁쌤이 죄송할 일은 아니죠.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원장님과의 약속을 지킨 거니까 나한테 사과 안 해도 돼요? 여원장님이 그렇게 떠나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매사에 워낙 단정하고 깔끔한 분이잖아요. 쌤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져야죠. 그게 여원장님이 주고 가신 마지막 숙제잖아요. 돌담답게, 당신들답게. 차은재 선생이 다쳤다고 들었는데 좀 어때요?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직접 경위 조사 중이라고 들었어요. 오자마자 의욕이 불타는 모양이네. 뭐 그 밖에 다른 일은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요. 누구? 아닌 것 같은데. 제시, 어떻게 된 거야, 어? 응? 어떤 게 맞아? 뭐 하시는 겁니까? 어, 그 댁들은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가서 할 일 하소. 나는 여기 서우지하고 볼 일이 있으니까네. 서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왜 말을 못 하노? 니하고는 회 사이가 그랬으니까 사이는 아니잖아. 네가 내한테 빌려간 돈이 얼만데, 이 새끼야. 서진 선생님, 사채 썼나? 사채요? 아니, 뭐가 어찌 됐든 여기서 이러시는 건 곤란합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공공장소고요. 얼른 그거 다시 입고 빨리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엄마의 무서워라. 근데 이거 어쩝니까? 바지도 풀리 있던데. 아이고 춥다. 병원 사람들. 내가 어떤 필요한 옷을 세우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가지고 미웠던 거. 어젯밤 당직이어서 출근 안 했을 겁니다. 그럼 빨리 가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가요. 왜? 와, 온 병원이 네 사세 쓴 거 알아가지고 쪽팔리가 죽겠나? 그러면 돈 갚아라, 이 새끼야. 1000만원 갚았잖아. 나머지는 언제 갚을 건데? 이런다고 없는 돈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각서라도 쓰던가! 내일에 우아르로 나보고 생쇼까지 했는데 내가 뭐라도 건지는 게 있어야지. 내 체면이 안 썩었나? 돈이든 각서든 갖고 온나? 내 그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못 한다. 아이고, 야. 이거 어쩔래? 이 앞만 봐도 차은재 선생이 먼저 시비 건 것처럼 보이는데? 저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분한테 먼저 폭력을 휘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 CCTV 어디에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냐고. 물론 이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럼 증거가 없단 얘기네. 그치? 아내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남편분을 공격하려는 걸 제가 막다가 다친 거거든요? 가서 물어보시면. 이미 물어봤지. 근데 그쪽 얘기는 좀 달라. 다르다뇨? 차은재 선생이 갑자기 달려드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남편 방어해 주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커터칼을 휘둘렀댄다. 됐냐? 그럴 리가요. 그때 분명히. 뭐야 또! 증명할
수 있어? 지금 한 말 증명할 수 있냐고. 근데요, 제가 이걸 왜 선배님한테 증명해야 합니까? 뭐? 선배님하고 이 일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건 돌담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돌담병원의 문제인데. 이젠 내 속아내기도 하지. 어떻게요? 오늘부로 박민국 교수님께서 돌담병원 원장이 되셨거든. 덕분에 나까지 자동적으로 이 병원에 눌러앉게 됐고 말이야. 그게 무슨... 예, 오늘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차은재 선생. 그니까 지금부터 생각 잘하고 노선 타라, 차은재. 아이, 그 싫은 티 좀 그만 내고, 사람 불편하게. 조용히 사과시키세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 치료비부터 입원비까지 일체 병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번 일은 조용히 원만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병원에서 의사가 다쳤고 잘못했으면 긴급한 상황까지 갈 뻔했었는데 아니 조용하게 원만하게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CCTV상에서 확인했잖아요. 차은재 선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먼저 보호자 멱살 잡는 거. 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 먼저 불러다가 확인을 해볼 일이지. 자꾸 일을 시끄럽게 키우고 싶은 모양인데 그럴수록 차은재 선생만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아니, 뭐예요? 저렇게 못 배우고 무식하게 나오는 사람들 상대해봤자 좋은 꼴 못 봐요. 결국 깨지는 건 우리 쪽 이미지뿐이거든. 병원을 위해서도 차은재 선생을 위해서도 덮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간단하죠. 외과 과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싫다면 그 자리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뭔가요? 박민국 교수, 어쩌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해 올 거예요. 어느 쪽이야? 밥줄이야? 자존심이야? 어쩌시겠어요? 사과시키고 조용히 무마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 내놓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겠죠. 우리가 저쪽을 설득시키든가 아니면 돌담병원의 문을 닫든가요. 네, 김사부. 차은재 선생 지금 거기 있어요? 네. 지금 의국 안에 양호준 선생도 같이 있는데요. 지금 차은재 선생을 엄청 푸시하고 있습니다, 김사부. 일단 기다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사과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선생! 선생! 아이고야! 나가. 사람도 치는 거 같네 이거. 나가라고. 나가 이 자식아. 네 지금 내 친다. 오냐 좋다. 나도 이참에 너가 병실 입원실도 구경하고 하빙우도 죽고 한 땡기 보자. 시발아. 너 치워. 참아요, 서우진 선생. 누우세요. 에이, 괜히 똥 밟고 깽깡물어 줄 일 있어요. 그만해요. 뭐? 똥? 네 지금 내보고 똥이라 켰나? 네, 그랬어요. 너님 지금 하는 짓이 똥 같잖아요. 신선바! 민선생! 민선생!
갑자기 거기 끼어들어서 얻어맞고 그래. 뼈만 끼고 살던 사람이 뭐하러 남의 일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래도 뱃쌤이 맞아주는 바람에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그럼 뱃쌤이 서우진쌤을 구해주신 건가요? 그렇게까지 거창할 건 없고요. 와 진짜 짱 멋지시다. 유나름 선생, 넌 멋진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요. 돌다병원에 멋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아나 배고 저 시간 없지. 이건 의사 밥 담은 기분 어떻노? 진작에 말을 듣지 그러노. 아니 이거 봐요. 이거 병원이야 왜 이렇게 좋은. 근데 서우진 쌤은 왜 저런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까요? 은행 같은 데다 냅두고. 은행이란 데가 원래 좀 그래요. 비 맞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 우산을 빌려주지 않거든요. 돈은 급하고 기댈 데는 없고 결국 사채밖에 손 내밀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구나.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주 더럽게 걸린 것 같긴 하지. 에휴. 아, 막 됐고 그 당장 경찰 불러라. 경찰 불러가네. 서우지 이 새끼네 떼먹은 돈이나 어? 이 내 다친 거 이따 싹싹 끌어볼 테니까 경 아야야야 아 따라야 갈비뼈도 나갔는갑다. 아, 아 그러니까 귀엽고 고소를 하셔야겠어요. 아유 아무요. 내가 오늘 저 새끼 꼭 잡아쳐놓을랍니다. 뭐 그럼 그러시든가. 아, 은탁 선생 경찰 불렀지? 네 지금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럼 바로 이거 이 양반한테 데려다 드려. 대신에 그 우리도 대카한테 고소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아니 내를 와요. 뭐 때문에? 당신이 우리 병원 닥터 때리셨잖아. 그리고 대기 그거 먼저 이렇게 썸방 날린 거 맞지? 뿐이야? 멀쩡한 병원에 쳐들어와서 진료 방해, 불법 추심에 공갈 협박에. 그리고 왜 그 아무데서나 이렇게 옷을 홀라당 벗고 지랄이야. 공공장소에서. 이게 지린 새끼가 이렇게 꿈틀거리냐? 뭐하노 용이거든 이거. 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꼭 마른 멸치 새끼 장가시같이 생겨가지고. 뭐요? 장가시? 지금 이거 인신공격 맞지요? 아니 뭐 인신공격 받을 인격이나 있으시고. 뭐요? 니들 절박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달라붙어서 이자만 쪽쪽 빨아쳐먹는 거머리 새끼들이잖아. 아 거머리 이 양반 진짜 너 당신 뭡니까? 당신 진짜 의사 맞아요? 나? 나 아픈 사람 고쳐줄 때는 의사였다가 너 같은 양아치들하고 붙을 때는 뭐 개처럼 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 내가 좀. 그러니까 다음에 병원에 올 때는 어디 아프거나 다쳤을 때만 와. 그리고 그 아무데서나 이렇게 옷 훌러덩 까고 그냥 지랄 좀 하지 말고 좀. 사람이 말이야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지. 예. 아, 앞에 그 도라이 같은 의사 색깔이네. 그 일단 그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서우진. 들어와봐. 돌담병원에 펠로우가 둘인데 말입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 또 하나는 CS인데 수술 울렁증 때문에 수술실도 못 들어가는 사고 뭉치. 이런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수술실을 이끌고 있었다니. 이 김사부라는 사람도 정상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게. 그런 오합지졸들 데리고 어떻게 계속 환자들을 살려냈대. 정상은 아니네. 그지? 저 일단 펠로우들부터 싹 다 물갈이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그 두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너무 많습니다. 서우진이라 그랬지? 네. 삼진병원 때 현준이 뒤통수 친 바로 그 내부 고발자입니다.
손이 나쁘지 않던데. 하지만 본원에 있을 때 교수님이 잘라버린 놈입니다. 그때 내가 그 친구 수술 보기 전이고 이 병원에 오겠다는 사람 생길 때까지 당분간 지켜보도록 하지. 요즘 그 정도 실력 있는 서전 흔치 않으니까. 정리를 해야겠다면 차은재 쪽을 정리하자. 수술실도 못 들어오는 서전을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너 긴장되니, 양 선생? 네? 서우진 선생이 자기 자리 치고 들어올까 봐 걱정돼? 아니, 뭐, 무슨 어디 갔다 붙일 놈이 없어서 그런 놈을... 서우진 그 자식 저보다 한참 아리끼십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힘 빼라고. 너무 견제하니까 꼭 좋은 거 같잖아.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었던 거냐? 빚진 돈이 전부 얼마인데? 아니 왜? 얘기하기 싫어? 네. 뭐 자존심 상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누구한테 제 얘기하면서 살아본 적 없어요. 알았어. 그만 가봐. 그냥 갑니까? 아, 그냥 가지 그럼. 또 뭐?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줄 알았는데요. 아니, 네가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이대로 잘릴 수도 있다. 거기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가 잘리면은 내 돈은 어쩌고? 너 10개월 동안 내 돈 그거 갚아야 되는 거 잊었어?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너 절대로 이 병원에서 못 나가. 어딜 나가? 아, 왜? 뭐 또 할 얘기 더 있어?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아니, 내가 언제 맨날 나한테 깨지고 혼나는 주제.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환자나 잘 봐. 그럼 돼. 진짜 멋지시다. 아까는 뱃쌤한테 멋지시다 그러더니 취향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신 거 아니에요? 오, 눈치채셨나요? 실은 제 특기가 금사빠고 취미가 짝사랑이거든요. 특기가 금사빠라는 거는 뭐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취미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나? 아이, 그럼요. 혼자 훅 빠져서 혼자 좋아하고 혼자 허부적거리다가 혼자 헤어지면 되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데요. 돈도 안 들고 차일 염려도 없고. 이거 듣고 보니까 은근히 설득력이 있네. 그래서요? 요즘 취미생활 중인 그 상대분은 누군데요? 병원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아이, 그런 건 말하면 안 되죠. 왜요? 혹시 그 상대가 지금 응급실 안에 있어서 말 못 하시는 거예요? 어? 응급실에 누구? 혹시 서우진 쌤? 아니면 베스? 탁 쌤은 아니죠. 아니에요, 은탁 쌤은. 왜 아니에요? 은탁 쌤 어때서? 우리 간호부의 간판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봤을 때 은탁 쌤이랑 눈 쌤이랑 이거 은근히 이거 케미가 좋을 것 같은데. 곰 쌤.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은탁쌤! 윤쌤 어때요? 어? 일들 하시죠. 거봐요. 아니라니까. 케미는 무슨. 절대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은탁쌤 바빠요? 네. 왜요? 아, 그 수쌤은 좀 어떠신가 하고요. 괜찮으신가 어떤가? 괜찮으세요. 아, 다행이네요. 신경 쓰였었는데. 그럼. 나는 왜 아니에요? 네? 뭐가요? 어차피 취미생활이라면서요. 돈도 안 들고 차일 염려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딱 잘라 나는 아니라고 해서요. 내가 그렇게 별로예요? 아이, 그거야 그 은탁쌤이 곤란해지실까 봐 그런 거죠. 엄쌤이랑 조쌤까지 있는 자리에서.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내게는 언제나 소리 없이 운명처럼 나를 지켜. 퇴근하고 맥주 한잔 어때요? 오늘요? 이따 7시 오다 가다 해서. 콜. 지고 괜히 외로울 때도 너의 곁에서 위로가 되는.